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성경은요 이것처럼요 제자와 전도를 농사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청년들에게 전도를 통해 씨앗을 뿌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제자화를 통해 자라나게 하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씨앗이 잘 자라나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겠죠.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제자로 자라나게 하는 좋은 땅. 교회가 그 좋은 땅이 되어줘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요. 청년들이 제대로 심기고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외치기 이전에 우리 교회 안의 청년들부터 복음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도적이고 본질적인 예배의 회복, 그 폭발력으로 스스로 전도하는 예수 청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세에서 39세 청년층 비율이 약 4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대로 생각한다면 교회에서도 청년 비율이 40% 정도가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런 비율의 청년 구성을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청년들이 빠른 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을 좀 잘 보듬어주고 다루고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라니까요.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일에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많이 부담감과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의 생각과 청년들의 생각이 차이가 너무 큰데 청년들이 어른들이 이해를 못해주시는 거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 전부 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양육되어져야 될 이제 그런 대상들인데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죠. 헌신하기를 요구하고 봉사하기를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하지라는 왜 일만 하러 교회로 오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너무 빨리 가고 앞서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대적으로도 이 청년들하고도 교회하고 좀 많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상을 생각했을 때 교회 내 청년 비율이 40%가 돼야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청년 비율은 1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청년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으로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가진 재능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 전반적으로 다 힘들지만 특히 청년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데 영흥감리교회, 성흥교회 이 두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들은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노력으로 청년 부흥의 새 역사를 힘차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1팀의 싱어입니다. 찬양2팀의 싱어입니다. 찬양2팀의 세컨 반지를 맡고 있습니다. 찬양3팀의 베이스입니다. 1팀 드러머입니다. 찬양3팀의 리더입니다. 저는 찬양1팀의 리더입니다. 작년 영웅교회는 작년부와 청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청년부 예배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초 3, 40명 정도로 시작한 영웅교회 청년부의 특징이 있다면 찬양팀이 무려 3개나 된다는 점입니다. 2개, 3개를 이렇게 찬양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이 동의가 되진 않았어요. 찬양 사역자가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과 그리고 또 한 세대가 좀 가면 또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연속성에서 있어서 이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허락을 했어요. 대형 교회가 생겨나면서요 크리스찬 청년들의 수평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대형 교회의 시스템을 따라하기도 하지만
재정과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성공적인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본 교회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를 무시하고 이상적인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0명 나오는 데서 찬양팀 한 팀 한 팀 10명씩을 뽑으려니까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팀을 통해서 나도 영은교회의 소속감 같은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영은교회는 청년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게 해줌으로써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찬양 그리고 찬양팀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이들을 하나로 묶어줬기 때문입니다. 학생과는 달리 선생님들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잘 정착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년부의 찬양팀으로 섬기면 이제 매주 교회에 와서 찬양팀으로 섬길 수도 있고 같이 교제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찬양팀으로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찬양팀도 많으니까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알아가고 싶어요.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이 뭔가 달라요. 찬양할 때 분위기나 그게 다양해서 좋은 것 같고. 다른 교회는 하나밖에 없으면, 만약 하나밖에 없으면 좀 계속 보면 질리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더 재밌어서 더 자주 찾지 않을까 싶어요. 맨 매주 찬양팀 쓰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매주 지치고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좀 찬양팀이 3개 정도 생기고 나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격주로 하다 보니까 좀 자기 시간도 많이 만들어지고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오프닝에서요. 청년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토양을 만드는 게 청년 전도! 교회 내 청년부의 부흥과 성장에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토양을 일구기 위한 첫 번째 원리. 청년들이 자발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발성을 가지고 정답을 스스로 찾도록 격려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발성은요, 틀을 짜주면 생기기가 힘들겠죠? 청년들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알아내는 게 자발성의 토양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가 생기고 나서 지난번에 목사님이랑 한번 대화 나눴는데 그 후에 좀 어떻게 진행되고 청년들 마음이 어떤지 목사님이 좀 이렇게 듣고 싶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 50명의 청년이 출석하던 성민교회는 잦은 사역자의 교체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청년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토요일 오후 6시에 있던 청년부 예배에는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빈번했습니다. 딱 정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 왔는데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마음에 불안감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도 설마 아무도 안 올까? 근데 정말 아무도 안 왔어요. 한 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이러한 위기에서 성민교회는 청년부 예배를 주일 오후 1시 반으로 옮기게 됐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담임 목사와 청년들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지 또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어떤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네요. 그래서 뭐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하면 좋겠고 그래요. 일단 그 시간대가 바뀌어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약간 부담이 있었거든요. 부담이 있었는데 일요일로 예배 시간이 바뀌고 부담이 없어서 되게 좋고요. 저희의 진짜 소속을 좀 찾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뭐 청년인데 청년의 소속이 아니라 학생의 교사 소속이고 유치부 교사 소속이고 진짜 청년의 소속감이라는 그런 감을 다시 되찾은 느낌이고요. 그 토요 예배 때는 되게 안 나오는 건 기본이고 나온 청년들도 표정이 별로 안 좋았던 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교회 불 다 꺼져 있고
빨리 예배 끝나고 뭐 후속 모임 필요 없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의 모임이고. 매년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날 제발 하지 말고 주로 옮겨달라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저도 토요일날 교회 오고 싶지 않았어요. 억지로 간 거지. 죽는다. 근데 새로운 청년한테 저희 예배가 토요일입니다. 오세요 하면 다들 처음에 흠칫 놀래요. 예배가 토요일 교회가 어딨냐. 그리고 우리도 솔직히 잘 안 나오는데 새로운 사람 새신지한테 토요일에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 그분들도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이게 좀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이 어쨌든 1시 반이니까 일요일날 교회 나오세요. 교회 시스템이나 전통보다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성민교회. 담임 목사 이하 모든 성도가 청년부의 부흥을 꿈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청년부 몰락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내부적, 내면적으로는 좁혀지지 않은 이 간극을 가지고 계속 갈 거냐 그런 고민했을 때 뭐 다른 대안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제안도 있었고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청년하고 직접 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같이 모임과 만남을 가지게 됐고 타 부서와 이제 조정도 필요했고 근데 타 부서에도 기꺼이 청년부를 어떻게든 살려보자. 왜냐하면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가 같이 마음을 모아주니까 다 양해가 되고 거기서 피해주고 뭐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어떤 청년부 중심이 되고자는 게 잘 마음이 맞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드백을 갖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바꾼 후에도 계속 잘 지켜봐 주시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렇게 종종 더 있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 얘기 듣고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내가 뭐 청년부가 교회 기둥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힘이 실리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힘이 실리고 내가 더 힘을 실어주고 싶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고 밥 사줄게 만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밥 먹으면서 더욱더 깊이는 삶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또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만남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을 내 목표에 또 접목하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과 여러분 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비전 트립도 같이 가면 좋겠고. 쉽진 않았지만 많은 열매를 거둬왔고 지금도 열심히 청년 전도와 청년부 부흥의 열매를 맺고 있는 두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청년들을 전도하고 제자화하기 위한 교회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두 번째로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된 시대적 소명을 캐치하고 청년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가진 개성만큼 다양한 교육 방법과 사역 방법이 필요합니다. 모세를 80에 부른 것처럼 나를 60이 다 된 나이에 청년부라니 기가 막히긴 했는데요. 청년들이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고 이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얌전하고 말도 없는 청년들이 찬양할 때면 뛰고 환하게 웃고 그 모습이 제 가슴에 각인됐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모습이 저를 열정으로 불러일으켜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청년부를 맡게 된 이현미 전도사는 기존 예배의 틀에 청년부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와 관심을 알기 위해 모든 청년과 1대1로 만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먹는 거, 함께 모이는 거, 놀러 가는 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좀 행복하고 자존감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저희들의 부족하지만 그래도 청년부를 맡은 부장님과 저의 컨셉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규모치고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찬양팀이 생기게 된 건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기존의 전통이 다르게 변화된다는 것, 새롭게 청년부 예배가 생기고 찬양팀이 생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여러 사람들의 불편한 마음과 생각들이 처음엔 많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어른들은 점점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청년들도 어른들과 더 함께하고 섬기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성운석 청년이라고요. 그 청년 만나려고 하는데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시락 사러 가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자. 많이 기다렸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야, 너라고 특별히 비싼 거 사왔다. 시험 잘 봤어? 시험 애들보다 잘 봤어. 종이를 잘 본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진짜. 그럼 여기 학교 공원이야? 아니요, 이거는 그냥 여기 동네 공원. 아, 그래? 네. 되게 좋네. 직캠투어가요. 그냥 직장하고 캠퍼스 줄임말이거든요. 처음 교회에서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 문을 안 열었었거든요. 청년들이 활동하지 않고 또 청년으로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 모습 속에서 청년들하고 어떻게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교회 외적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신뢰가 쌓여가고 그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처음 왔을 때 아무도 예배 안 들었잖아. 응. 외로이 혼자 예배실을 지키면서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냥 아예 청년부는 없어지 왜 아직도 끌고 갔는지. 그러면 올해 들어서 목사님이랑 같이 하면서 어땠어? 그 저번에 오시기 전에는 좀 뭐랄까 좀 신앙이 좀 돋보다이? 아, 너 혼자? 예, 네, 그니까 뭐 오는 것도 혼자긴 한데 목사님 스타일이 그 아, 자네 계시다? 예, 네, 너무 그분이랑은 그 뭐지 좀 제가 너무 낮으니까 수준이 안 맞았던 거죠. 제가 낮아서. 아, 응석이 너가? 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 어려웠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사람 대하는 게 어려웠던 게 아니고 아 그분이 말씀을 말씀이나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너무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많이 위축됐었죠. 아직 많이 딸리네. 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신앙의 분량들은 각각 틀리니까 몰랐어요 그거를. 저는 항상 이렇게 목사님의 하는 말씀이나 그런 걸대로 듣고 그 관점이나 이런 걸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얘기해 볼 수도 있었잖아. 목사님 저는 이런 부분에서 힘들었는데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해줬으면 어떨까요?라고 이렇게 괜히 나 혼자 이럴 필요 없는 것 같고 막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소심했죠 그때. 그럼 요즘에 어떤 좀 의문점이나 고민되는 부분들은 있어? 내가 커가서 그런지 아빠,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아빠가 점점 뭔가 변해지는 것 같아서. 아빠랑 관계는 어때요? 이렇게 목사님이랑 이렇게 교회에서 만남이 있을 때요. 되게 어색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지금은 나에게 좀 무관심하고 지금은 나에게 관심은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다 그 안에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왜 그런 걸 모르냐면 엄마 아빠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래.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본인들과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 없지. 지금 니네 가족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 혼자잖아. 그러니까 너가 믿음의 씨앗이 돼야지. 출발점. 잘 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더 해야죠. 아, 진짜 잘 먹었어요. 또 교회 밖에서 만나니까 새롭다. 그쵸. 신성이고 뭐 권위적이고를 다 없고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친근하면서 챙겨줄게 하는 이미지라서 더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래서인지 교회에 자꾸 머물고 싶어서 이번에 그 부활절 주간에도 새벽기도 안 나왔는데 나왔어요. 그냥
한 번 더 말씀 듣고 싶고, 나가면은 목사님 계시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해서 나갔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성민교회는 진리와 소통이라는 무기로 청년들의 마음을 열고 청년부의 전격적인 부흥을 이루고 있죠. 청년들과 담임 목사님의 맨투맨 대화, 이 진중한 토론 속에서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가고 서로를 향한 이해의 문이 활짝 열려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의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은 전 전도 단계 붕괴 현상을 회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청년들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제자로 성장토록 하는 토양을 만들기 위한 세 번째 키워드는 포용성입니다. 청년들을 양육하기 위해선 이미 정해진 사역의 디자인, 범위, 방법 같은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교회는 이런 변화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열정과 그것을 포용하려는 교회,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청년 사역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피아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꺼번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cm씩 이렇게 옮기면 누구도 옮긴지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1cm씩 옮기다 보면 언제 이게 반이나 와있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청년의 문화를 좀 알려주는 거. 우린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20년을 30년을 지냈던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맡겨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애들이 둘이나 찬양팀이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맛있는 거 해놨대도 그걸 뿌리치고도 하고 찬양팀이 가더라고 했길래 애들이 찬양으로서 은혜를 받아야지 이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둘이 다 이제 청년인데 다른 교회 청년부로 가겠다는 것도 제가 말렸는데 요새는 그 자기네들이 그 자발적으로 뭐 청년부 나가고 또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변하는 거 보니까 아마 청년부가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만의 그런 문화의 장을 좀 마련해주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을 마련해주면 그들이 정말로 기뻐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청년부들이 이렇게 찬양팀이 여러 팀 생겨나고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얼굴들이 밝아진 것을 많이 느꼈어요. 청년들이 우리 기생세다가 저들을 도와야죠. 저들을 돕고 저들을 바로 세워주고 도움을 줘야 저들이 믿음 안에서 쓸 수가 있고 또 그래야 저들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런 일들은 젊은이들에게 좀 맡겨줘야 되겠구나. 믿어주었더니 믿은 대로 하고 믿음 가운데 그네들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길들을 찾아간다는 생각이 참 많았고요. 얼마든지 다른 교회도 이런 신뢰 관계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뭐 사실 걸음마입니다. 걸음마인데 기대가 되는 걸음마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주변에서도 묻거든요. 어떻게 했냐. 깨어진 청년부를 어떻게 다시 세워갔냐. 근데 저는 솔직하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청년들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그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줬었어요. 그리고 들어주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다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꿈이 있어요. 모든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단순하게 예배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영향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자, 청년 전도와 청년부 성장을 위한 교회의 토양 만들기 세 가지에 대해 두 교회의 사례를 보면서 함께 얘기해 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없던 청년부 예배가 따로 생기고 존재 자체가 미미하던 청년부가 부흥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부흥성장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요. 그렇다고 또 청년부끼리만 너무 똘똘 뭉쳐서 다른 공동체와 구별된다든지 장년층과의 화합이 어려워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발성, 다양성, 포용성이라는 교회의 토양 위에서 청년 전도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성장하되 청년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도 더 잘 화합하고 소통하고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통과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이전에 계속 해오던 일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더하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청년들, 너희들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의사소통해가지고요.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게 도와줬더니 청년들이 스스로 뿌리 내리고 스스로 성장했던 그런 두 교회의 토양을 보았습니다. 기성세대는 교회 안에 청년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말이에요. 청년들이 목말라 보일 때는 물가로 안내해주고 싶고 그 물을 떠서 먹여주고 싶고 먹은 물을 심지어 소화 잘 되라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청년들의 자발성에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는 청년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어주는지 아니면 사역을 막 떠서 먹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